서울의 폭우 살아 움직이는 김장용 생새우 팔딱이는 가을 꽃게 진짜 싸다 너무 많다 사람 향기 나는 서울의 폭우 말이 필요 없는 것 같네요 영상으로 끝까지 보세요 새우 절이는 방법은 최근에 야미 일상노트가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생생한 현장음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숴봐봐요 활동을 어디 가도 새우 시세는 똑같아요 어머니 옛날에 그냥 2만원 시에 겨울에 4kg에 2만원 오빠 한 마리 어제부터 이리 나와가지고 새우가 좋아 엄마 얼마예요? 2만원 제가 겨울도 잘해드려 이리 오셔요 어머니 한 마리 2만원 2만원 새우는 짠이야 아 새우 만원 2만원 가게 만원 2만원 만원짜리는 어떤 거예요? 어머니 잡새우 섞인 거 만원이고 이거 한 마리 2만원이에요 여기 만원이에요 무슨 게요? 이런 거 머리채 들은 거 이제 고가 장군님 얘기죠 잡젓 만원 잡젓 살아있어요 한 마리 드릴까요? 아니. 이거 없어요. 아이스박스. 나가다 사시는 거 내가 박스에 넣어줘. 봉지에 넣어줘요. 얼마나 드릴까? 이거 만 원이라고요? 한 마리 만 원. 한 마리? 어, 몇 개 드려요? 다섯 개만 주세요. 새우도 다 넣어주세요. 어머니 이거 좀 잡아줘봐. 한 마리 얼마예요? 이거 다 팔린 거예요. 예? 다 팔렸어 만 원. 이거 2만 원이에요. 만 원째 다 나갔어요. 소금이에요? 네 소금은 소금은 한 마리. 4kg 한 마리에요. 이게 만 원이에요. 이게 다섯 개 안 나오겠네. 아,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가지 마요. 없어, 없어. 없어. 이게 지금 살아있는 건데. 살아있네. 안 따져야지 뭐 살로 먹기 때문에 아니 이거 들어봐 내가 가르쳐줄게 자 이거 들어봐 여기 들어요 살범 여기 들고 가볍네 어? 쉽게 가볍다고 그러니까 가르쳐주잖아 야이씨 안 눈에 이게 예 언니 이게 암캐 더 작은 거야 요거 똑같이 들어봐 양손으로 이렇게 어느 게 무거운가 봐봐 이게 작은 게 무겁지 그래요. 그러니까 안 캐먹으라고 가르쳐드리는 거야. 숙회들은 추석 전에가 숙회야. 무조건 숙회 하지 말라고. 만 원. 간장게장은 저거고 이건 무침찜 탕. 간장게장은 작은 거 그걸로 잡숴. 이렇게 이제 내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찜탕 무치면 여사람 다 가져와요. 그래도 만 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13,000원 2kg에 25,000원 언니 무칠 거 이제 간장게장 안 할 거면 이곳에 가면 돼 찜탕 무침은 살 가득 들었어 오셔봐요 명성호 구독, 좋아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많은 정보와 사람 향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5,000원이에요? 네. 만원짜리라고. 저 5,000원에 에어컨 10만원. 이제 뭘 그렇게 했어? 아들에? 어, 아들? 아줌마 나와요 앞에 조심하게. 아들? 안녕하세요. 아들 아니구만. 네. 장난이 심해. 네. 이거 어떻게 파시는 거? 키를 만원씩이요. 이게 저기 박하지라는 거? 네, 그게 오늘 잡아온 집이 우리 집밖에 없어요. 아 그래? 네, 없어. 다들 꽃게 잡으러 가지고 얘네들은 안 잡아. 아. 해. 사이즈 좋아요? 안녕하세요. 만 원부터 있어 만 원. 두개 두개 키로에 만원에 만원 두개 만원 드려요 만원씩 무치고 쪄먹고 깡거리고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갖고 살이 꽉 찼어요 산란 했는데도? 지금 안 들어가지 산란한 지 언제라고 6월달에 산란했어 추석이 세면 안개가 이제 살은 많아. 네, 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아?
만 원씩. 네. 처음에 팔았다라고 9월 초. 네네. 숙개는 그때가 좋고 지금은 안개 철이라 안개가 지금 살이 다 차들어가고 있어요. 내일모레 이제 지금 알이 하나씩 차들어가. 알 금놈도 있고 이제 그래요. 아니 가을이면 뭐 사람들 맨 숙개만 먹으시라는데 그 철이 있어 시기가. 시기 숙개 먹는 시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숙개도 살은 있지만 이제 안개가 살이 지금 차 들어가고 안개가 들어가요. 이런 거는 쳐먹고 무쳐먹고 이제 간 끓이는 거. 여러분 간장게장 딱딱이 간장게장 하는 거예요. 이제 이따가 올게요. 네. 진짜 껍질없는 저거 와요. 만 원이래 만 원씩요.